거기 뭐 편의점 있냐? 뭐 있어? 배달 시키면 되잖아 그런 건데. 배달 좀 그만해. 네 돈 그렇게 많이 벌어? 맨날 배달하고. 야 너 카메라 줘봐봐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니 윤재야 도대체 여기를 왜 계약하려고 하는 거야? 여기 아니라니까. 아 형 봐봐봐. 아니 여기 방이 하나 지금 여기 있지? 그리고 또 안방이 하나 있지? 아 요즘 서울에 2억도 안 하는 신축출음이 어디있다 그래. 아 근데 가격은 저렴한 거 알겠어. 근데 여기 한번 봐봐봐. 여기 너 게임한다고 컴퓨터 하나 놔두고 그냥 잡동사니 몇 개 놔두면은 여기 끝이란 말이야. 여기 안방 조금 더 넓지? 넓은데 퀸사이즈 침대 하나 놔두면 자유 뭐가 남아. 그리고 봐봐 침대 사이즈가 이렇게 놔둬야 되는데 이게 걸려. 이게 걸리면 문도 제대로 열지도 못해. 그리고 집을 구할 때는 이렇게 막 구하는 게 아니야. 자 여기 한번 봐봐봐. 어? 창문 봐보란 말이야. 여기 2층인데 이게 뭐냐? 어? 신축이면 뭐하냐고? 이게 햇빛도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이런 데 같은 경우에 뭐 어떻게 되는 줄 알아? 바로? 어떻게 되는데? 곰팡이 생기는 거야 곰팡이. 도배장판만 잘 돼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보고 이쁘다고 이렇게 기억하면 내가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그랬어? 너 나랑 같이 일한 지가 지금 1년 반 됐는데 아직도 이런 거 찾고 있는 거야? 여기 거실이야 이게? 너 여기 만약에 여자친구랑 같이 산다고 쳐. 여기 네 여자친구 방 여기 네 방 하면은 플라코 짝꿍이야? 선거 알았어? 아 밥은 그냥 밖에서 외식하면 되잖아. 밥을 어떻게 맨날 외식을 하냐고. 여기 딱 집 앉아가지고 밥 먹을 때만 여기서 앉아서 밥 먹고 문 다시 들어가고 이게 뭐 X발. 아 욕해서 미안해. 근데 아니잖아. 아 요즘 서울에 2억이 투룸이 아예 없다니까? 윤지야 여기가 싼 건 맞아. 싼 건 맞는데 여긴 너랑 어울리지가 않는 집이라니까. 아, 형이 뭔데 판단하는데? 아 일로 와봐. 내가 널 지금 10년째 알고 지내는데 일로 와봐봐. 야 너 나랑 오피스텔 살면서 1층 내려가가지고 편의점 가는 것도 귀찮은 애가 지금 이걸 왔다 갔다 하겠다고? 여기 뭐 편의점 있냐? 뭐 있어? 배달 시키면 되잖아 그런 건데. 배달 좀 그만해. 네 돈 그렇게 많이 벌어? 맨날 배달하고. 야 너 카메라 줘봐봐. 맨날 이거 배달 시켜 먹어가지고 얼굴에다 곰팡이 피고 어? 야 이러고 있는데 네가 뭘 왔다 갔다 해.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것도 귀찮아하는 애가. 이런 언덕도 올라다니면서 좀 살도 빼고 좀 하게. 야 발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마. 너 맨날 술 먹잖아. 네 맨날 술 먹는데 이거 왔다 갔다 어떻게 할 건데? 너 그래 너 술 안 먹는다고 치자. 그러면은 여기 주차는 어떻게 할 건데? 주차장 여기 바로 앞에 있잖아. 이거 지금 봐봐. 야 일로 와봐봐. 여기 주차할 데가 어딨어? 너 이거 막을 거야? 사람들 다 못 다니게 너 네가 이거 네가 전세 냈어? 어? 아, 전세 살게 하지마. 여기 네 거 아니야. 여기 주차를 못해요. 아 그냥 이런 데다 대면 되잖아. 야 이거 딱지비가 그럼 한 달에 얼마 나올 것 같아? 일주일에 두 번만 지켜도 엄마 한 달이면 40만원 50만원이야 야 여름이나 운동한답시고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지. 지금 이 날씨에 어? 눈 한번 와봐봐. 바로 썰매 타고 내려가야 돼. 아 그래도 여기 버스도 다니고 좋더만. 버스도 이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또 갈아타고 그래야 돼. 어? 이게 아니야 윤재야. 야 지금 낮이니까 이 정도지. 밤에 한번 볼래? 지금 한번 봐보라고. 지금 보시면은 6시 반밖에 안 됐습니다. 반밖에 안 됐는데 이러는데 여기를 계약하겠다고? 아 그 야경 이쁘고 좋구만 왜. 아 야경 이쁘고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일주일이면 끝나. 그리고 너무 어두워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 가로등도 많이 없어. 근데 어떻게 또 황지턱이 있단 말이야. 쭉 한 다섯 개 여섯 개가 있어. 그게 무슨 말이냐? 얼마나 언덕이 높으면은 언덕 하나에 무슨 방지턱이 여섯 개 일곱 개가 있어 버려.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홍대 가가지고 텐미닛을 갔어. 텐미닛 가가지고 여자 헌팅을 해왔어. 이 언덕을 올라가. 이 여자가 이제 어? 술 취한 상태에서 널 봤는데 괜찮아. 근데 올라오다 술이 다 깼네? 근데 네 얼굴로 봤어. 참도 같이 들어가겠다. 어? 이 정도 언덕이면은 어? 장점은 있어. 장점은 있는데 뭐냐? 벌레가 없다. 벌레가 여기 왜 없어요? 이 벌레들도 올라오다 힘들어서 내려가겠다고. 어? 그래서 벌레가 없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. 그리고 만약에 지금이야 6시 반밖에 안 됐는데 8시 9시 뭐 밤 12시에 들어올 때도 있을 거 아니야. 그때는 얼마나 더 어둡겠냐고. 근데 그때 뒤에서 사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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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가 들려. 무서워 안 무서워? 우리 맨날 어? 불 다 꺼져 있어. 그럼 뭐해? 문 열자마자 아무도 없는데 누구야 나와라 나와라 진짜 나와라 진짜 말로 할 때 나와라 이런 거 해 안 해? 해봤죠. 해봤잖아. 우리 이거 올라올 때마다 맨날 그거 해야 된다고. 그 노심초사하면서 맨날 살아야 된다니까. 이런 언덕은 안 돼. 집이 아무리 싸도.